지난번엔 커스코의 남성들이 좋아할 만한 제품군 소개해드렸죠? 오늘은 두 여성의 고객을 모시고 어떤 상품에 관심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야매주부의 절친이자 사업파트너 이민이프의 최숙경 대표와 커스코에 왔습니다. 여성분들 입구에 들어오면 무조건 옷 구경부터 시작하죠? 우리 딸들도 무조건 스타트는 옷부터 시작합니다. 최숙경 대표 들어오자마자 하나 건졌습니다. 빨갱이 캐시미어 스웨터. 지난주까지만 해도 9만원대였는데 곳에 내렸습니다. 커스코에서는 뒤에 숫자가 70원으로 끝나면 커스코 직원만 하는 세일품이라고 말씀드렸죠. 저 위에 별표가 요 상품 이제 더 이상 안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끝났다는 거죠. 야매주부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죠? 요즘 골 잘 맞으세요? 엄청 잘 맞죠. 맞히긴 잘 맞춰요. 잘 안 나가서 그러지. 삑살이 나도 맞는 건 맞는 거니까. 전 연습을 안 하니까 이거 장갑 한번 사면 몇 년이야. 골프 장갑 사용법 좀 알려드릴까요? 골프 오래 치신 분들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골프 장갑은 보통의 장갑보다 작은 걸 사용해야 합니다. 딱 꼈을 때에 손이 쫙 안 펴져야 된대. 늘어나니까. 이게 밀리거나 이러면 안 돼서 꽉 껴야 되는 거래. 글러브를 잡고 힘있게 칠 때 장갑이 밀리면 훅이 나오거나 오비가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으이구, 이따구로 치면서 무슨 장갑이 크고 작구야. 야매주부. 여행 갈 땐 꼭 이런 게 필요해. 정말 여러분들께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상품입니다. 넥 워머인데요. 날씨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네. 춥지 않아도 썸블럭 하기 싫은 사람들은 이걸로다가 여기까지 하고. 맞아요. 확 뒤집어 쓸 수 있거든 이게. 이게 기럭지가 뒤에 나이스. 추울 때 이런 모습으로 다니기도 하고. 주로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이게 목주름도 안 보이고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거 있어요. 이렇게 다녀요. 추워서 이티 같나? 저는 사실 이런 류의 제품을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데 좀 다른 거 보여드릴까요? 짧은 것도 저는 가지고 있고요. 이건 좀 두껍습니다. 두껍고요. 또 이렇게 이런 문양의 목에 감는 워머. 이게 운동할 때 사용하는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 보여드릴까요? 이런 모양도 있어요. 길거리에서 이런 사람 만나면 좀 무섭죠? 또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미쳤어. 이런 거 왜 사는지. 근데요, 이거 여행 갈 때 부피가 작잖아요. 이런 거 가지고 가면 좋아요. 이렇게 다니다가 추우면 이렇게 뒤집어 쓰고 다니는 거죠. 어때요? 그러고 싶진 않아요? 손 들어! 프리즈! 아직은 은행에서는 사용해보지 않았습니다. 프리즈! 손 들어! 야매주부. 매년 이맘때면 나오는 생물꽃게. 안다다시. 모든 물가가 다 올랐는데 얘는 내렸어. 모든 공산품, 식료품, 채소, 과일들이 모두 비싸졌는데 꽃게는 가격이 뚝 떨어졌단 말이죠. 과일 가격 좀 보여드릴까요? 코스코의 과일 가격은 그래도 싼 편인데 백화점 가격 어마어마합니다. 과일 한번 먹으려면 차를 팔아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다시 꽃게 이야기로 갑니다. 시장에 가봐도 꽃게 가격은 굉장히 쌉니다. 꽃게뿐만 아니라 모든 생선 가격이 내렸다고 합니다. 곧 추석인데 말이죠. 이유는 아마도 후쿠시마가 원인인 것 같은데 코스코의 생선 코너도 한산합니다. 너무 먹을래? 아니, 다음에. 아, 나 꽃게 엄청 좋아하는데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무슨 김치가 필요 없어. 이게 제일 맛있다. 집에서 간단히 드실 수 있는 퓨전 음식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쉬운데 한번 먹어보면 매일 식탁에 올려야 하는 특별하고 쉬운 음식. 깜짝 놀랄 맛입니다. 부추 들깨무침. 고깃집에서는 주로 간장과 겨자를 넣어서 만든 부추간장 소스 많이 드셔보셨죠? 집에 있는 간단한 양념들로 조화롭게 고소한 부추무침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반찬처럼 김치 대신 먹을 수도 있고요. 고기와 함께 먹어도 좋습니다. 레시피 공개합니다. 우선 원재료 부추와 양파가 필요하겠죠? 식초를 두 큰술 넣습니다. 딱 봐도 설탕이죠? 설탕 약간. 매실청도 넣고요. 요건 황매실청. 고소한 향을 위해 참기름. 통깨도 살짝. 매콤함도 있으면 좋겠죠? 청양고추입니다. 마지막이 제일 중요하죠? 들깨 팍팍. 저거 코스코에서 판매하고 있는 들깨입니다. 그냥 집에 있는 양념만으로 정말 고소한 향과 맛을 느낄 수 있는 부추 들깨무침입니다. 재료 준비하고 10분이면 완성이 됩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한번 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부추 들깨 무침이었습니다. 뭐 하세요? 캡처하셔야죠. 지난번에 맨발 걷기 얼싱에 관한 영상을 보여드렸죠? 자, 미치십니까? 말기염이 사라지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 활성산소가 너희들의 몸에서 사라질 것이다. 오늘의 이야기는 사이비 종교의 거짓 포교 선전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미치십니까? 미치십니까? 제가 이 영상을 만들면서 앞으로 맨발 걷기로 건강을 찾으신 분들을 찾아서 직접 인터뷰를 해보겠다고 약속을 했었죠. 약속대로 그분을 만났습니다. 어디가 아프셔서 운동하세요? 부정맥이 심해가지고 혈관을 일로 뚫어갖고 세 번을 수술도 해도 안 되고 집 앞에 피부과가 있는데 거기서 심정져갖고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이제 그랬는데 거기 의사가 이렇게 해갖고 백병원을 보는데 백병원에서 못 살린다 가라. 그랬는데 우리 아들이 미국에서 전화를 해갖고 엄마가 세브란스 다니는데 왜 백병원으로 갔냐고 빨리 세브란스로 가라. 거기서 3일 만에 깨서 수술하고 이렇게 살아났어요. 그래서 살아나고 그래서 여기 걸으니까 좋으세요? 이거 생기기 전에도 맨발 걷기를 하라 그래서 하게 됐거든요. 내가 아쉬우니까 막 이게 하게 된 거예요, 이제. 내가 갈급하니까 이제 집에서 쇼파에서 기대고 거의 1년을 일어났다 일어났다 하고만 살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1년 정도 지내니까 조금씩 움직였는데 낮에는 안정제를 먹고 밤에는 수면제를 먹어요. 잠을 잤어요. 근데 그걸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끊게 되더라고요. 잠이 와서? 예. 네. 이게 잠을 자도 이게 막 하루에 몇 번씩 자고 제대로 못 자고 있는데 이제 꿈도 안 꾸고 그냥 자요. 그러니까 이거 병원에는 건물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건물 없는 병원 간다 그 생각으로 오는 거예요.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하세요? 2시간은 해요. 그러니까 매일.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 한다고 생각하고 다니셔야지 하루 하다 말고 말다 하는 게 아니고 아침 저녁으로. 예. 아, 그러니까 한 번에 2시간 아니면 아니요. 아침에 나눠서? 아침에 하고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넣어놔서. 이거 계속 2시간보다 힘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앉아서 물 부어놓고 앉아서 접지만 해도 되고 그리고 이제 정 못한 사람은 이렇게 하고 신발 신는 사람하고 이 맨발 벗는 사람하고 손을 잡고 있어도 이게 접지가 된대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맨발 걷기가 이게 진짜 좋은 거예요. 이게 좀 오래됐어요. 한 15년은 됐어요. 아픈 거는. 네, 아픈 것은 노산 가서 병원 치료하고 또 갔다가 치료하고 여기 갔다가 치료하고 저기 갔다 치료하고 백병원에 갔다가 일산병원에 갔다가 삼성 무슨 병원에 갔다가 다시 거기서 쓰러져 갖고 다시 또 일산병원에 왔다 일산병원에서 다시 세브란스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 이후에 병원 갔었어요? 계속 가요. 아, 지금도 가세요? 네. 병원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은 안정제 수면제를 다 그러니까 지금대로만 계속 하시면 괜찮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냥 일반 사람들하고는 그냥 내가 너무 갈급하니까 막 그냥 거기에 매달린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앞으로 시리즈로 여러분께 보고 드리는 형식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건 사라져가는 거라고. 의사로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집에 가셔서 운명대로 사시다가 돌아가십시오. 맨발 걷기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어떤 근거로,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건강을 찾았는지 그 뿌리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어느 곳